안창현 전 국민의당 21대 국회의원 선거 중앙선대위 홍보본부장이 8.15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무소속으로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청주 상당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3월 9일에 열리는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이제 지난 6년 전 창당의 일원으로 참여한 국민의당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가고자 합니다. 안전홍보본부장은 새로운 정치를 지향해 국민의당 창당 멤버로 참여했지만 지나고 보니 구태정치 그대로였다면서 구태정치 정상과 기본이 바로선 청주를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뭐 탈당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우선은 제 능력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부족이었습니다. 뭐 새정치를 표방하고 2016년에 창당한 우리 국민의당이 사실 저도 들어가서 새정치를 갈구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역시 기득권 정당들하고 별반 다른 게 없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함에 저 역시도 또 어떤 뭐 힘을 쓸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의 문이 바로 선 나라를 좀 저는 세우게 되겠다. 뭐 다른 나라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나 그 일본처럼 좀 기본 질서가 확립이 돼서 기본이 반듯한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 꿈이고 또 그거를 또 만들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고 저를 나와서 길러준 이 청주시를 위해서 제가 뭐 그동안에 받은 혜택을 돌려주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의원 사선 연임 금지,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그는 기본질서 확립, 음주운전 근절, 음식물로 장난치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 근절을 통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국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암골과 성안길, 미동산 수목원, 대청호반, 청남대 등을 연계한 드라마 콘텐츠 센터를 상당구에 세워 문화관광 콘텐츠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2016년 총선에서 자신의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전 지하철 청주도심 연결 사업을 통해 청주시를 대전시, 세종시와 연계한 중부권 광역경제권으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의 정치 1번지이자 제가 태어난 청주시 상당구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과 탈법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하며 청주시민뿐만 아니라 충북도민까지 실망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저는 상당구민과 청주시민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야를 떠나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썩은 부패정치를 단호히 대격하겠습니다. 둘째,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의 사선연임 금지, 불체포 특권 삭제 등 강구한 기득권을 확실히 타파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기본질서 확립, 음주운전 근절, 음식물로 장난치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 근절 등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넷째, 수암골과 성안길, 미동산 수목원, 대청호반, 청남대 등과 연계한 드라마 콘텐츠 센터를 상당구에 세워 청주시 상당구를 문화 콘텐츠가 살아 숨쉬는 문화 콘텐츠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제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걸었던 대전 지하철 청주도심 통과 연결 사업을 통해 청주시를 대전시, 세종시와 연계한 중북권 광역경제권으로 만들어 충북맥스TV 경철수입니다.